어린 자녀를 TV에 출연시켜주겠다면서 수백만 원을 받아갔던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. 피해 부모가 수백 명에 이르고 확인된 피해 금액만 6억 원을 넘습니다. UBC 배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지난 8월 TV에 유아를 출연시켜준다는 광고를 본 김모 씨는 4살 된 아이를 데려가 오디션을 보게 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. 그런데 해당 업체가 내민 계약서는 제작비 명목으로 365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절대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. 불공정한 내용이었지만 아이의 미래에 도움된다는 직원의 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계약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거랑 중국 거랑 영어 방송을 교육방송을 한다. 나중에 애한 1점이라도 가산점이 된다면 한다는 그 마음에.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잡지 출연과 TV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제대로 된 수업도 없었습니다. 술래잡기와 같은 간단한 놀이가 전부였고 수업 도중 아이가 다치는 등 관리도 부실했습니다. 촬영한다고 엄마들에게 이야기해놓고 카메라를 꺼놓고 있어서 엄마들이 지적을 하고 오디션을 했던 거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엄마들이 오디션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. 해당 업체는 김 씨를 포함해 수백 명의 부모들과 계약을 맺었고 피해 금액은 6억 원이 넘습니다. 임금 미지급 문제로 직원들이 퇴사해 업무 차질이 있었다고 부모들에게 밝혔을 뿐 취재진이 수차례 시도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.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들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